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 여러분의 올바른 공공언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유, 그 키가 넘버 원이었나? 완전 깡통이던데 과연 돈 돼? 팀장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전의 인공지능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량형 품종이에요. 이름도 기가 1호로 바꿨어요. 뭐 일하다 보면 충분히 검증되겠죠. 아, 팀장님, 전에 말씀드린 언론사 광고 집행권 이길까지 기성금 처리해야 해서요. 아, 잠시만요, 주무관님. 방금 말씀하신 단어에서 이길, 기성금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한자어에 속합니다. 이길은 다음날, 기성금은 중간 정산금으로 개선해서 쓰셔야 해요.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아, 맞다 맞다. 수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미스매칭된 부분 없는지 컨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주무관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말에서 미스매칭, 컨펌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외국어에 속합니다. 미스매칭은 부조화, 컨펌은 확인으로 개선해서 쓰셔야 해요. 허허, 진짜 계량이 많이 되긴 했네. 주무관님, 이번 기회에 공공언어 개선 제대로 되시겠어? 어쨌든 알겠어요. 카테고리별로 모니터링 다시 해보고 빠진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 팀장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말에서 카테고리, 모니터링이란 단어도 어려운 외국어에 속합니다. 카테고리는 범주, 모니터링은 점검으로 개선해서 쓰셔야 해요.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아이고, 나도 이거 고칠 게 참 많네. 아니, 그래도 팀장님 말까지 끊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안녕하세요. 시우시 홍보 담당관실입니다. 아, 네, 방송국이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방송국에서 우리 시 관련 홍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홍보 테마와 관련해서... 아, 주무관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말에서 테마라는 말은 주제로 고쳐 쓰셔야 해요.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좀 말씀드리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아, 뭐였더라? 아, 맞다. 그리고 최근 진행했던 페스티벌이랑 버스킹 영상 자료도 보낼까요? 아, 주무관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단어에서 페스티벌, 버스킹이란 단어는 축제, 거리 공연으로 고쳐 쓰셔야 해요. 아, 알았어.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잖아. 뭐 맞는 말 했는데 너무 뭐라하지 말아요. 홈페이지랑 SNS에 올라온 각종 영상도 첨부해서. 아, 팀장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단어에서 홈페이지, SNS는 누리집, 누리소통망으로 개선해서 쓰셔야 합니다. 아, 네네. 뭐 어쨌든 혹시 직접 가서 촬영하게 되면 다시 엔데믹 상황이니. 팀장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는 단어로 고쳐 쓰셔야 합니다. 야, 그만 좀 해.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나 보지? 우리 모두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우리말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쉽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우리 모두 함께해요.